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톡 주요쿤 컴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음악 깔렸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엇이냐? 프렌즈 팝콘인데, 네, 그랬군요. 이런 거를 보내주셨어요. 프렌즈 팝콘. 아이, 감사합니다. 게임하자고. 초대 응하고 제이지의 도전을 같이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군요. 프렌즈 레이싱. 네, 그렇습니다. 오후 11시 25분. 밤에 같이 게임을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거. 자, 그리고. 애니팡2! 아, 애니팡2가 나왔나요? 오후 11시 11분! 아주 좋습니다. 11시 11분. 쌍저, 젓가락이죠, 젓가락. 1111 젓가락.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거. 친구야, 선물을 받아줘. 나는 너 같은 친구 둔적 없어. 이런 거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가 보낸 언데드킹. 오전 2시 46분인데 말이죠. 새벽이죠.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거. 아이고. 이거 시간 괜찮네. 9시 28분 괜찮습니다. 힙한 신규 캐릭터를 공짜로. 모두의 마블. 그랬구나. 예. 이런 게 있군요. 다음 거. 아이고. 애니팡. 11시 11분! 아까 그건가요? 아, 똑같은 건것 같은데 내가 편집을 잘못했네요. 다음 거. 아이고, 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 게요. 예, 컴샷 구독자입니다. 혹시 게임 컴퓨터 싸게 사는 법 아시나요? 아, 그럼요. 잘 알죠. 다나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행복 쇼핑. 싸게 사는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쿠키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요. 자, 다음 거. 에즈락 B85 DGS CPU i5 4460 업그레이드. i5 9400KF 메인보드 아수스. 아유, 힘들어라. 게이밍, 아우, 왜 가격을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이러고 이후에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자, 다음 거.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물어보셔도 되죠. 오후 12시 20분입니다. 네. 그럼, 아, 오죽, 그러면 뭐 점심시간 좀 지났네요. 컴퓨터 전원이 안 켜지는데 파워 문제일까요? 메인보드 문제일까요? 드론 들어오긴 하는데 팬이 잠깐 돌다가 멈추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셔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램 접속 불량, 램 깎아서 뽑아보라고 동영상을 보내주셨지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1번 램 접속 불량, 파워 불량, 메인보드 불량, 그래픽 불량. 근데 일단 빨리 냈다 해봐라. 아, 안 된대요. 그렇다면 파워 문제일 수도 있다고. 아, 그럼요. 파워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나요? 어제까지 잘 쓰던 건데 보통 파워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아이,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거. 자,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아이, 명절 잘 보내세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 여기서 이것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지칭하는 거겠죠? 이런 블루 스크린, 네. 그 블루 스크린은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찾기 힘들고, 윈도우 재설치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윈도우 7을 많이 쓰냐, 10을 많이 쓰냐, 물어보셨네요? 10을 많이 쓰고요. 이런 거 보내주셔도 저희는 모릅니다. 예, 이런 거안 보내주셔도 좋아요. 자, 다음 거.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 드린 학생인데요. 원래 컴퓨터 게임할 때 CPU 온도가 60에서 70도가 적정 온도죠? 아, 그럼요. 예.
그런데 기존보다 왜 이렇게 본체 만지면 뜨거운 걸까요?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그렇습니다. 아이, 감사하다고. 다음 거. 안녕하세요. 네, 동영상을 보내주셨네요. 명절날 연락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네, 저도 이거 동영상 본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램페 딱 꼽아보시고, 안 되시면 수리점 같은 데 맡기셔야 합니다. 다음 거. 컴퓨터가 하루아침에 프레임 10을 못 넘기고 그 무시하고 게임하다가 컴퓨터 꺼져서 다시 켜니까 플라스틱 타는 냄새. 플라스틱 타는 냄새. 나는데 무슨 증상인가요? 파워 불량으로 의심됩니다. 저는 모르죠. 보질 않았으니까. 작년 6월부터 썼는데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겠죠. 냄새로만 눈으로는 진단이 어렵죠. 예, 그렇죠. 육안으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파워. 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소모주 아닌가? 네, 100만불의 사나인가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탄 부분 보이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그러세요. 자, 이거는 무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투스 유저입니다. 네. 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수리하려면 수리비를 내야 되나요? 그렇죠. 수리비를 내야 되나요?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글쎄요. 이거에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리점에선 당연히 그걸로 먹고 사니까 수리비를 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거. 자, 혹시 제가 옛날에 제가 시흥에 살 때 몸이 지친 것 같습니다. 여기 수원에 이사 와서 얼마 전에 제가 시흥시에 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신용카드로 받으시면 신용카드로 받으셨다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로 받은 거, 지역화폐 충전신으로 받은 거는 시흥에서 자기 시에서만 돼요. 정왕동이면 정왕동 시흥시, 수원이면 수원에서만 되고 신용카드로 받은 것만 네, 전국에서 가능하고 이분은 화성분이다. 네, 화성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저 혹시 안 쓰는 오래된 컴퓨터 같은 거 보유한 거 없죠? 없습니다. 폐기하려는 거 한 대 구하고 있는데요.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남겨둡니다. 자, 다음 거.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 GAH81H. 네.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제가 메인보드 회사는 아닌데 말이죠, 여기가.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성의껏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4세대 CPU, H81은 4세대죠. 4790K까지 지원이 되지만, 안 쓰는 게 좋겠죠. H81은 보급형이기 때문에. 답장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드린 질문입니다. 아, 근데 기가바이트 H81M, VP가 아니라 H가 아니라, VP라고. 뭐 그거나 이거나 저거나 별로 의미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i3도 지원을 못해요? 되죠. i3까지 검색해보니 i3까지 지원한다고. 카카오 보이스 통화.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가요? 그랬구나. 제조사님 기가바이트에 문의하셔야죠. 제가 뭐 여기가 무슨 뭐 메인보드 회사도 아니고요. 저는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 뭐 기가바이트든 어디든 간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제조사에. 다음 거. 쿨링팬 어떻게 설치하나요? 잘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컴수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또 동영상을 보내주셨네요. 전원을 켜면 소리만 나고 켜지지 않습니다. 램바다 껴보세요. 저한이한테 아무리 이런 거를 보내셔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제발 이런 거 보내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를용? 네,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따로 윈도우 재설치, 아, 부팅 장치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 안녕하세요. 겨? 겨털한테 인사하는 건가요? 다음 거. 안녕하세요. 컴샵 구독자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넵. 아니요, 좀 무리한 것 같아서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반떼 AD 스마트키 플러스 남자가 부러졌는데 교체 또는 수리 가능한가요? 다음 거. 안녕하세요. 오늘 컴퓨터 시켰는데 화면이 이상해서요. 그래서 어? 우리한테 구입하셨나요? 우리한테 구입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해결 방법을 아시나 해서 죄송하지만 구입처에 문의하셔야죠. 왜 우리한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문의를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 윈도우 8.1 정품인증 툴 어떻게 찾지요? 허, 참나. 다음 거. 아까 이 사람이 이 뒤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날 보내주셨네. 오후 3시 27분에 물어봤다가 일러스트 CS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거 뭔지 알 수 있나요? 네, 하드 불량이거나 윈도우 설치가 안 됐거나 오류. 어, 고치는 방법은 없나요? 윈도우 재설치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설치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찾아서 설치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다 윈도우 설치하는 것까지. 아이고, 아이고. 윈도우 설치나 이런 거 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문의하세요. 다음 거. 안녕하세요.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 아, 컴퓨터를 구입하셨는데 이렇게 뜨신다고. 모니터 화면이 뜨네요. SSD 불량이거나 윈도우 불량이고 구입처에 문의해 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문의를 저희한테 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냐는 거냐고. 저는 아이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거. 자, 안녕하세요. SSD 고장 문의 가능한가요? 일단 저 컴퓨터 사양은 GPU 2600 삼성 8기가 8기가 듀얼 2060 어러스 B450 프로 WD 블랙 250 정도입니다.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서 잘 쓰고 있다가 한 2주 전에 듀얼 모니터가 필요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듀얼 모니터를 연결한 채로 컴퓨터를 껐다가 다음날 키니까 메인보드 로고 뜨기 전에 시간이 10초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날 메인보드 아래쪽에 인디게이터는 D램에서 불이 멈췄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 바이오스 초기화 됐다고. 그래서 바이오스 들어가 보니 진짜 바이오스가 초기화 되었습니다.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증상은 똑같아서 듀얼 모니터를 아예 해체 후 부착해도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된, 아, 힘들다. 컴퓨터를 어디 있니? 키작 BPM이 정상 시간대에 들리더니 이젠 복구가 뜨더라고요. 메인보드 아래쪽에 인디게이터에는 계속 VGA에서 멈춥니다. 그러고 다시 부팅되고 정상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쓰다가 계속 그래가지고 윈도우를 다시 깔아봤습니다. 윈도우는 정상적으로 잘 깔렸고요. 복구는 한동안 안 떴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에 혹시 램 슬롯이나 램 문제인가 하고 램을 뺐는데 이젠 갑자기 윈도우가 사라져버리고 바이오스에서 윈도우가 멈춥니다. 그러고 다시 재부팅되고 정상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쓰다가 계속 그래가지고 윈도우를 다시 깔아봤습니다. 윈도우는 정상적으로 잘 깔렸고요. 복구는 한동안 안 떴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에 혹시 램 슬롯이나 램이 문제인가 하고 램을 뺐는데 이젠 갑자기 윈도우가 사라져버리고 바이오스에서 윈도우가 들어있는데 SSD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SSD를 뺐다 꺼보니 다시 잡히고 컴퓨터 부팅이 됩니다. 그러고 가끔 메인보드 로고에서 컴퓨터가 아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야, 힘들다, 야.
정문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줘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메인보드 분량인지 SSD 분량인지 헷갈려서 어떻게 분량인지 아시겠나요? 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톡 준호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